유튜브 층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떠올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옷방은 사랑이요 베리롤. 가격 9,900원이에요. 사랑이요 베리롤. 하여튼,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에 9,900원이에요. 로우케이. 빨개 로우케이 같아요. 엄청 부드럽다. 와, 맛있다, 맛있다, 역시. 맛있어요. 와, 생선이 진짜 많네요. 생선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디아의 편집 잘못됐어요. 아, 말해야 되는데. 딸기 시럽. 포크 커요. 이마트에서 팔아요. 볼게요. 다 먹었습니다. 아. 아. 아, 나 진짜 먹기에 편한 것 같아. 좋은 말은 뭐지, 안 좋은 말은 모르겠는데. 참. 어릴 때 할머니가 진짜 잘 먹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복꽃 있잖아요. 어제 밤에 갔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 갔는데 아주 쓰레기가 난장판이던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쓰레기가 아직은 진짜 잘 되는 데는 있고.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길거리나. 꽃이 이쁘지만 밑은 더러웠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뭔가 위에만 이뻐도 밑에는 더러우면 좀 그림이 떨어질 것 같아요. 쓰레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멋대로 버려보면 답 없어요. 그것도 쓰레기통이 앞에 있어도 거의 다 버려버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야. 만난 것도 묻고 돈 벌고. 돈이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네? 옛날에는 돈 잘 번다 이거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돈 잘 번다 이게 나왔지? 응? 그래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이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 아, 나 그거 돈 잘 번다, 이것도 아니고. 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돈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돈으로, 솔직히 커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돈으로 싸우는 걸. 항상 돈으로 진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많이 진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뭔가 못 싸우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뭐 때문에 하면,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로서, 이제 살짝 돈이 없다는 식으로 친척들이 좀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런 게. 어쩌면 차도 없다 보니까, 그, 같은 관주끼리 차도 안 태워줬어요. 나 그래가지고, 막 돈으로 싸운 것도 너무 싫었고, 그냥. 전 제 친구들 앞에서 막 내가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도 겸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까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 같은 숟가락이라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게 나는 그게 맞다 생각이야, 아무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리증도 받고 그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돈으로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돈이 제일 별로 안 좋아요. 염두 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되나? 돈 이야기 진짜 안 좋아요. 야구다가 쉬고 해보라고요? 없는 사람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없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와가지고 올라갔다고. 근데 그런 게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더 올라가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 뭐든지. 이거 한 개 남길게요, 여러분들. 이 여동생이한테 줄게요.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진짜 솔직히 많이 느끼하거든요. 생크림 때문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